어느 한 마을에 우진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우진이는 배가 너무너무 고프지만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또 집이 너무너무 추워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오는 거지? 우진이는 문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엄마 아빠를 기다렸지만 엄마 아빠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에서는 친구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야, 빨리 와. 지각이야. 학교 끝나고 축구하자. 우진이도 학교도 가고 축구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우진아, 너한테는 권리라는 게 있어. 권리가 뭔데요? 우진이가 따뜻한 집에서 밥을 먹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고, 학교도 가고, 축구도 할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걸 권리라고 해. 아동의 4대 권리.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볼까? 보호권, 보호권. 그 어떤 어린이도 차별받지 않고 나쁜 것들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생존권, 생존권. 따뜻하고 아늑한 집에서 살수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권리. 세 번째, 발달권. 발달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친구들과 놀수 있고, 영화도 책도 볼수 있는 권리. 모든 어린이들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네 번째, 참여권. 참여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어느 상황에서든 멋있게 내 생각을 말해보자. 엄마, 아빠, 친구들, 선생님, 제 생각은 이래요. 친구들, 권리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알았니? 이젠 저도 권리가 있어요! 하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하고 멋진 어린이가 되길 바래. 안녕.